이제 화살하러 왔습니다. 현재 시간 아무튼 후이 온라 마지막으로 하는 콘서트 되게 마음 먹고 왔습니다. 저는 아니요 근데 그 휘 형이 앞에 섰을 때 그 등을 보면서 춤을 추는데 아 이제 없어지면 슬프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연습했는데 과연 콘서트 때 울까 말까. 저는 아마 울 것 같은데 일단 휘 형이 잠시 떠나는 동안은 좀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2년 뒤에래요. 진짜 저 25이 되는데 26이구나 그럼. 아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네.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다녀오고 잠시 그동안 요 유토 이제 많이 성장했네라는 말 들을 수 있게 백경이랑 진호 형 파이팅. 일단 리허설은 잘 하고 있게요. 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레티 형이 옛날에 1절까지만 썼다가 버린 곡들 이렇게 쭉 들어보다가 어? 형 이거 비트 괜찮은데요? 해가지고 거의 한 하루 반 만에 쓴 노래예요. What the heck? 이런 노래입니다. 저희가 곡 선정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발라드 실한 힙합 그리고 댄스곡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붐업시켜주는 노래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강렬해가지고 첫 번째 순서로 하게 됐어요. 라운드 2 같은 파트들이 한 대여섯 번 나와가지고 뭐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파이어! 좋네요. 저 오늘 일단 실험 오늘 리허설이라서 리허설하는 김에 내일 어떤 머리 할지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링 다 실험해보고 있었어요. 지금 예뻐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면 펄이 있거든요. 반짝반짝. 그래서 이렇게 내일 한번 예쁘게 해보려고요. 파이어! 파이어! 내 마음속 검은 손대를 베어버려 날려버려 불러 다녀오겠습니다. Let's go. 이건 색칠 안 하고 이렇게만 해야 될까? 다 보여요. 이게 다 스타일리스트 형이 시장님 한 거라서 역시 형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긴장돼서 잠이 안 오는데 또 잘 자네요. 아 사실 저 진짜 오늘 잠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어제 일찍 끝나고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뭔 소리야? 니가 게임했잖아요. 느나느니 우선 이제 그냥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옷 벗고 자라고 해가지고 알겠어요 하고 중간에 깼어요. 근데 깼는데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아 니가 안 씻고 자니까 내가 깨워줬잖아요. 근데 이제 예난이 형 가니까 예난이 형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한 4시쯤에
근데 제가 예나 형한테 빨리 자라고 했었죠. 아무튼 늦게 잤어요. 조금밖에 안 잤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오늘 리허설이니까 본 무대 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 체크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립을 안 발라서 입술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픈 거 아닙니다. 그럼 저 무대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맞아요. 아까는 왼쪽만 파란색이었고 지금은 오른쪽이랑 왼쪽 둘 다 파란색입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 해야 되나요? 네, 내일 양파. 이제 해봤으니까 제가 이번에 데이지 때 이렇게 결대로 파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관리가 힘들었어요. 관리가 힘들어서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파란색이 결대로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내일도 이 머리를 해서 유니버스를 깜짝 놀래켜줄 생각입니다. 오늘도 할 게 많았지만 내일은 할 게 더 많죠. 공연이니까. 그래서 오늘 리허설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둔 거 내일은 실수 안 하고 잘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대망의 날이에요. 그럼 유니버스 내일 봐. 안녕. 이거 래퍼들만 한다는 타이트한 체인 목걸이. 래퍼들만 한다는 팔 데미지. 운동하는 사람들만 있다네 여기. 피 힘줄 멋있는데요? 지금 기타 치는 손톱이 많이 길어가지고 더러운 걸 가리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밖에 눈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내 목소리가 안 좋아. 말 안 하려고. 오케이. 오랜만에 더빙 극장 한번 가시죠. 이게 엄지가 접히네. 어라? 오늘 이거는 오른 엄지도 한 수 접는다는 레전드 LEGEND. 오.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로로로로로로로. 손가락 두 개가 만나면 바로 ET, ET, 이회택의 T, 이회택이 E, 택의 T. 바로 네, 하시고요. 오케이. 비싸 보이네. 집에 가져갈까? Nope. 먹어볼까? 맛있겠다. 음냠냠. 제발 오렌지는 안 돼요.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는 안 돼. 무조건 파인애플이어야 돼. 네. 포도까지 괜찮아요. 진우 형 없이 하는 첫 콘서트이기 때문에. 진우 형이 아까 제가 사실 그저께 우리 런스를 하면서 라이브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네.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에이, 천하의 후이 형이 부담스러운 게 어딨어? 어? 형. 저 오늘 콘서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오. 엄지도 한 수 접는다는 감사, 레전드 콘서트. 감사 하오. 감사 하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무대 레전드. 저는 일단 서서 드럼맨. 네, 네, 네. 저 원래 오늘 해진 사진보다 후!
새하얀 꽃잎에 데이데 속에서 난 더 craz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유토의 멤버들이 리허설 끝나면 어떻게 대기실로 가는지. 아유. 일단 키노 씨가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예능 씨, 예능 씨. 아유, 리허설 끝났습니다. 파란색 땀. 파란색 땀. 아, 닦 닦았어요. 아, 닦았어요. 예능 씨, 예능 씨. 아우. 대기실에 가는 직캠. 이제 리허설 마쳤고요. 본방만 기다리면 됩니다. 가지고 싶었어요. 저 그 개구리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작업실에 놔둘 개구리님. 아니 그 아까 맥세지에 나왔던 개구리가 제일 좋아. 눈 큰 게 와 너무 귀여웠어. 신원이 형 개구리 귀엽지 않았어요? 개구리가 있었어? 개구리 보느라 정신을 못 차렸네. 개구리보다 제가 더 귀여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산 들고 처음에 오더하기 오는 구구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 2년 전 생각이. 네. 아 네. 한국에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콘서트 하는 날이었어요. 어? 먹어볼 사람? 아이스크림 아니야? 어? 만져봐요. 되게. 오. 스키장 가고 싶어지는. 오랜만에 스키장은 이런 눈이 아니야. 나가노는 자연 눈인데 되게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나 봤어? 스키 점프대 봤어? 아 그거 안 해봤어. 왜? 왜 가져왔지? 야 나가 너. 나가노 눈 왔어? 네? 한국이 먼저 왔어. 야 나가노보다 한국이 크대. 아 진짜로? 살쪄이 왔어. 안녕하세요, 펜타곤 우석입니다. 오늘의 운세는 이제 기세등등이라고. 모든 일이 진짜 잘 되고 그냥 기세등등 말 자체로 약간 좀 의지, 힘이 솟잖아요. 약간 되게 오늘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저랑 유토랑 그렇게 목소리가 막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Always Difficult, Always Beautiful이랑 유토의 독 같은 노래도 밝은 노래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을 그래도 밝게 우리 이렇게 화하게 끝내주고 싶어서 도돌이표라는 곡을 만들었고요. 그 노래는 사실 유토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곡이에요. 유토랑 나중에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주제도 사실 정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원래 도돌이표가 주제를 딱 잡고 간 게 아니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 도돌이표처럼. 그리고 가사의 마지막에도 도돌이표라는 게 딱 정해지고 나서 이제 다 만들었을 때 이제 제목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곡은. 유토가 말했는데 너무 좋대요. 키노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연습하고 있는데 그 노래 영상 찍은 거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맞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약간 내가 밥 이렇게 차려줬는데 밥 먹고 내가 만든 밥이 맛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랑 똑같거든요. 그냥 기분 좋은 곡이에요. 오늘 일단 저희가 콘서트 날만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계속 해와서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멤버들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꽃 무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우리가 모인 건 기적이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고 유니버스와 함께 만든 노래여서 빨리 들려주고 싶었고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유니버스 앞에서 불러줄 수 있는 날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안녕. 오늘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첫 운영 왔어요. 홍석이랑 다시 같이 한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도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딱 오늘의 뭔가 이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죠? 저도 여러분만 똑같이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20분 있다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진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좋은 추억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메모리 good memory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얘는 이제 무대에 올라갈게요. 고고. 재밌게 하고 오케이 나도 유튜브 한번 따라서 스스로에도 재밌게 민희가 보고 있으니까 실수 실수를 멀쩡 해버렸네. 안돼 유토야. 안돼 유토야라는 말도 별로 안 하는데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려. 시즌 2호의 첫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부서지겠어. 오늘 나 몸살이지 않는다. 좋아, 나 오늘 목 터져라 노래 부르겠어. 여러분 널 사랑하는 찌들이 망했다. 떨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겼어. 망했다 하면 어떡해. 말이 시가 돼. 퇴퇴퇴. 예란이 형 진짜 오랜만에. 예스 예란 너한테 예란 머리가 잘해. 고! 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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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까? 예스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재밌게 잘하고 다치지 말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좀 네. 오케이. 네, 한 순간 한 순간에. 한 순간 한 순간에. 최대한 기억할 수 있도록. 오케이. 예. 저스틴! 예! 렛츠고! 렛츠고! 기억할 만한 실수 해 주지. 이게 딱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펜타곤 콘서트가 그만큼 더 대단한 건가요? 재밌는 건가요? 뭐 아무튼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에 PTG 인스타 팔로워라고 쓰고 있는데 유니버설이 팔로워인 줄 알고. 아 쓰고 싶어 했어? 피티지 인스타 팔로워라고 올렸었거든요. 니가 팔로워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 아 그래도 이건 예상 못했을 거야 신호야. 아무도 예상 못했지. 하하 깜짝 놀랐지. 하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아, 진짜. 야, 이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벌써 끝났대요. 진짜. 그래도 오늘 너무 행복한 벌써 시간이었습니다. 엔딩 멘트 할 때 그 에너지가 다 타서 다시. 아,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분 되게 오랜만이라서 어색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만에 콘서트라니 어색하다. 재밌었어요, 형? 맞습니다. 그래도 형이 있어서 다행이다, 2020년. 나도 간다. 아, 진짜 몰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당황, 깜짝 놀란 걸 넘어서 당황했어. 지금 용이 남아있어서 그 마지막에 유니버스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저희는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나오주니까 가수가 돼서 좋았다 라고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멀티가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다가 그렇게 해나와 하다가 갑자기 형이가 그래가지고 유니버스? 이러고 있는데 뒤에 화면에 유니버스가 있어가지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이번 콘서트는 우리가 유니버스한테 받은 게 더 많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서 다음번엔 더 많은 걸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 이제 공연이 끝났습니다. 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유니버스랑 직접 만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제가 이제 콘서트를 아마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멋진 공연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니버스 너무 고마웠어요. 안녕.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렇게 또 콘서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와, 윌리엄 살아있다. 좋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꼈죠. 맞아. 아마 사실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시원하면서도 약간 섭섭한. 네. 그렇죠? 맞아. 네? 그쵸? 약간 시원한 듯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섭섭하지. 끝나고 아쉬운. 두 세달을 어쨌든 저희가 진짜 기획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진짜 쏟아 붓고 확 끝나버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 마음이 너무 궁금해. 저희가 저희끼리 한번 하려고요. 라이브로? 네. 유튜브나 브이라이브로? 아니 우리끼리요 그냥. 우리끼리. 안 보여주고? 야, 고생했다 펜타곤!